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홍준표가 가장 지금 뭐 수혜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유승민에게 좀그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승민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겨야 되고 자기보다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윤석열은 쓰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유승민 입장에서는 김웅이 자기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여러분들 김웅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이 청부고발의 키맨을 쥐고 있는데 유승민은 과거부터 새로운 보수당을 유승민이가 만들 때 인재 영입 1호가 김웅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이죠. 유승민이의 인재 영입 1호가 바로 김웅이었어요. 김웅. 그러다 보니까 김웅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청부고발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유승민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유승민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했던 사람이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대변인직을 사퇴를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나름 그 옆에서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못 한다는 게 뭐냐면 김웅이 유승민 캠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시각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사건 첫날 터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내부 제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다라고 저는 사실 첫날에 얘기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암투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암투국 배후에 유승민이가 찍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반윤 세력들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김웅이 유승민과 가깝고 인재 영입 이루고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시원하게 어떤 해명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의혹을 오히려 증폭을 시키니까 윤석열이 본인의 깡패 정신을 잊지 못하고 야, 기자회견 잡아봐. 아니 이따위로 이따위로 정치 공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숨어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어? 니들 숨어서 다 고발장 쓴거 아니야? 응? 이게 윤석열이가 나름 정면 돌파했다고 했는데 아주 안 해도 될 만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가 기자회견 한다고 기자 불러놓고 지가 승질을 내. 응? 아, 기자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고발 사주를 했다 그러면 그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저에게 그거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거나 사인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 검찰총장으로서 무조건 무슨 손준성 검사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그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까? 왜 승질을 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승질을 안낼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요. 승질 부리고 그 아직도 검찰총장 시절에서 안 좋았던 그 생각을 지가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국민들에게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상히 얘기해야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혹을 더 증폭시킨 거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화력을 실어주는 거는 김경진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캠프에서 나름 싸워주는 건 김경진인데 제가 오늘 김경진 의원의 말을 좀 봤어요. 김웅 의원이 비겁하대요. 김웅 의원이 비겁하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의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이 대놓고 유승민 캠프의 김웅을 저격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김웅은 윤석열의 호의적이지 않다. 그치? 우리는 에이 검사 동일체 검사들 똑같은 놈들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결국 저는 김웅이 윤석열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김웅은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쵸? 김웅은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캠프가
김웅의 말에 굉장히 7시간 만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점점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 봐도 홍준표 의원이 지금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죠. 윤석열은 하락세예요. 홍준표는 뜨는 지금 상승세예요. 제일 애매한 게 유승민이었죠. 왜냐면 유승민도 이제 여기저기서 캠프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나름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홍준표는, 그러니까 유승민과 홍준표는 윤석열만 넘어서면 돼요. 사실 홍준표는 유승민을 상대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유승민은 어때요? 윤석열도 제껴야 되죠. 홍준표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문제가 터졌을 때 유승민과 가장 당황한 사람은 현재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거기에 검찰 전체인데, 지금 하여튼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나오고 있고. 홍준표가 그러잖아요. 검찰 조직만 믿고 큰 소리 치던 벌은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무조건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국 장관님 사건도 대검찰청 손준영, 에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손준영 PC도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